안녕하세요. 로나세클 칸팔로입니다. 자전거 타는데 누구보다 재능이 있으며 일반인은 상상하지 못할 훈련량을 견뎌내며 노력하는 직업 자체가 자전거 타는 사람, 사이클 선수들, 그리고 이들을 관리하고 지원하며 대한민국 컨티넨탈 팀으로서 이들을 하나의 팀으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K스포 사이클팀. 오늘은 아비아브의 초청을 받아 K스포 사이클팀 차량에 다녀왔습니다. UCI 국제사이클연맹의 컨티넨탈 카테고리로 등록되어 있는 팀은 총 6개. K스포 사이클팀은 춘천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국민체육진흥공단 K스포 스포츠단으로서 2000년 2월에 창단된 사이클팀입니다. 남녀 선수 13명과 감독님, 코치님을 포함하여 총 16명의 인원이 K스포 팀으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남녀 중장거리 도로사이클 대회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춘천에 합숙소와 헤드쿼터가 있으며 평일에 대부분의 선수들은 합숙과 훈련을 반복합니다. 이 근처는 느라째, 가락째, 배우령, 해산련 등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유명한 어필이 산재한 클라이머 양성에 최적화된 곳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선수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 어필들을 다섯 번씩 넘게 반복하고 인터벌 훈련을 하며 멀찍이 양구 돌아서 돌아오는 훈련량을 매번 수행한다고 합니다. 어딜 가도 5km 넘는 어필이 둘러싸고 있는 춘천. 북한강 자전거길이나 타러 춘천에 왔지 이 근처에 이런 어마무시한 어필들이 있는지 몰랐는데요. 배우령 등에서 운이 좋으면 K스포 선수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하니 파이팅 한마디 외쳐주세요. 코치님이 시원한 얼음물과 콜라를 나눠주신다고 합니다. 현재 K스포 선수들은 20살, 21살 어린 친구들로 구성되어 있어 U23 대회에 포커스를 맞추고 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열리고 있는 양양 전구 사이클 선수권 대회, 일명 내셔널 챔피언십 대회에서도 아무도 다치지 말고 그동안 준비한 노력이 결실을 맺길 기원합니다. 굿모닝 라이스 에이프, 루나세클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